이런 디자인의 조명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연예인의 집, 호텔 등 최근엔 일반 소비자에게도 사랑받고 있는 147년의 역사를 가진 덴마크의 명품 조명 브랜드 루이스 폴센입니다. 루이스 폴센은 루드비히 폴센이 1874년에 설립한 회사로 처음에는 조명이 아닌 와인 수입 사업을 시작한 기업입니다. 그 후 각종 도구와 전기용품 판매 등 다방면의 사업을 진행하다가 1906년 이 브랜드의 이름이기도 한 그의 조카 루이스 폴센이 물려받아 기계와 설비를 다루는 회사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924년 루이스 폴센은 지금의 조명회사로 자리잡게 해준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였던 폴 헤닝센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 상품화한 전구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둘만한 전구였지만 빛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이를 불편하게 느낀 폴 헤닝센은 더 과거에 쓰던 가스등과 석유등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럽고 은은한 빛을 전구등에서도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발명된 조명이 바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의 이름을 딴 pH 시리즈입니다. pH 시리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조명 갓이 빛을 아래로 내려주고 전구를 직접적으로 볼 수 없게 디자인되어 은은하게 빛이 퍼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 pH 시리즈는 파리 장식예술국제박람회에서 금메달을 받으며 이름을 더 널리 알리게 되었고 1958년에 PH5 램프가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으며 코펜하겐에 있는 레스토랑 렌젤리니 파빌리온을 위해 개발된 72개의 잎사귀 배열로 눈부심 현상을 더 줄인 PH 아티초크와 스노우볼을 디자인해 PH 시리즈 디자인을 더 다양하게 넓혀나갔습니다. 1960년 루이스 폴센은 또 다른 덴마크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아르네 야콥센과 함께 SAS 로얄 호텔을 위해 그의 이름을 딴 AJ 램프를 설계했습니다. 아르네 야콥센은 이 호텔의 거의 모든 가구와 품목들을 디자인했으며 AJ 로얄 펜던트와 AJ 벽램프, 그리고 테이블, 플로어 등 다양한 램프를 한 번에 공개해 AJ 제품 시리즈는 그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디자인으로 여겨집니다. 그 후 1971년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베르너 펜톤과 함께 루이스 폴센의 또 다른 유명 디자인 판텔라 시리즈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그는 유기적인 형태의 비유적이고 위트 있는 디자인을 주로 하였고 판텔라 시리즈도 그런 디자인을 따라갔습니다. 오팔 아크릴 갓을 사용해서 눈부심 없는 부드럽고 편안한 빛을 보여줍니다. 판텔라 테이블 램프를 시작으로 미니, 플로어, 최근엔 포터블 램프까지 출시해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루이스 폴센은 젠스 몰러 젠슨이 덴마크 엘버츠룬드 지역을 위해 디자인한 엘버츠룬드 미니 포스트를 시작으로 칼로비그 왕구를 위해 덴비 헤슬로브가 디자인한 워터프론트 등 야외용 조명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영역을 넓혀나갔습니다. 그렇게 루이스 폴센은 수많은 PH 시리즈와 다양한 종류의 야외 조명과 실내 조명 등을 출시하여 인기를 유지해갔고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99년 루이스 폴센 설립 125주년 기념, 2001년 아르네 야콥센 탄생 100주년 기념 등 다양한 기념일에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으며 2003년 일본 디자이너 쇼이치 우찌야마가 디자인한 이니그마 서스펜션을 출시하여 IF에서 수상했습니다. 그 후에도 오키사토의 NJP 램프, 오이빈드 슬라토의 파테라, 디자인 스튜디오 감프라테시의 YUH 램프, 덴마크 디자이너인 마스 오드가드가 만든 어보브 펜던트 등 다양한 디자이너와 협력하여 꾸준히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최근 출시한 판텔라 포터블 램프처럼 꾸준히 인기를 유지해오고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새로운 기술로 발전시키거나 컬러, 소재, 사이즈를 추가하면서 끊임없는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흘러도 유행을 타지 않고 변함없이 아름다운 디자인, 타임리스 디자인을 하고 있는 루이스 폴센이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디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지난 역사만큼 앞으로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브랜드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